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이 발생해서 사흘째 6,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네, 일상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당국이 일단 현재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고 대신 추가로 핀셋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은 2단계,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인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수도권에 적용 중인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영업 제한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밤 9시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는 단란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71명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가운데 수도권에서 450명이 확진됐고 비수도권에서 194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사흘 전 학생 한 명이 최초 확진된 뒤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중랑경찰서에서도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소속 경찰관과 방문자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하루 3만 6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아 누적 접종자는 11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